네, 이제 B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와 7을 2번과 4번 손가락인 새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연스럽게 7에 있던 이 새끼손가락이 빠지면서 0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 7에서 0이 됐죠. 자, 그 다음에 7, 5, 4를 쳐야 되는데 이 손이 1번 줄로 쭉 내려와서 7은 혼자 치는데 5를 누를 때 4하고 동시에 같이 오는 거예요. 그래야 풀링을 이어서 해줄 수가 있죠. 두 마디 합쳐보면 네, 그 다음 자연스럽게 새끼손가락이 한 줄 위로 올라가서 1번 손가락은 당연히 또 4를 써야겠죠. 그래서 이 구간은 손가락 4개를 4, 5, 6, 7로 맞춰서 연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럼 여기부터 다시 가보면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. 이제 핵심이 요 녀석인데 얘를 엄지로 할 건지 1번으로 할 건지 2번으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돼요. 저는 엄지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. 여기 1을 이제 한 다음에 1번으로 올라오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죠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2번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2번으로 가는 이유는 그 다음 마디에 이 5, 5를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서 네,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2번을 쓰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저는 엄지를 추천드리고서 넘어가 보면요. 여기 5를 전 당연히 A 파트와 동일하게 네,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를 2, 3으로 엄지하고 여기까지 이제 연주하고 나서요. 여기 있는 뒤에 4도 2번으로 갈지 뭐 엄지로 갈지 정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2번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를 1번 손가락을 이미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나서 이 다음 마디가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마디를 생각해서 나의 손가락을 어떤 걸 선택할지를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또 한번 가보면요. 자, 여기서는 마디를 끊어서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끝났죠? 그 다음에 1번 손가락만 남겨서 이런 식으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를 지금 2번 손가락 잡고 당연히 여기 1, 여기 새끼손가락 4, 1, 2, 3, 4, 9주 맞춰가지고 저에게는 네 버거운 44.5 기타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가락 1번이 옆으로 가서요 이렇게 이제 연주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1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여기를 새끼로 쓸 건지 3번으로 쓸 건지를 또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번으로 갈지 새끼로 갈지. 자,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을 볼게요. 이제 5, 7이 또 나오니까 당연히 2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서 여기서 B파트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생각보다 노래가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워요. 그리고 B파트 4마디씩 해보면 아이고 네, 그 다음 4마디 네, 그 다음 또 4마디 네 마디
옆으로 가서 이렇게 B 파트를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